안녕해. 동대문에 왔어요. 저희 소모임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팬분들을 또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제가 직접 만든 거. 갑자기 조용해졌어. 창피하다. 아무튼 직접 만든 걸 드리고 싶었는데 그중에 제가 뜨개질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든 목도리를 선물로 드리고자 오늘 실을 사러 동대문에 왔습니다. 오, 여기 실이 굉장히 많아. 실이 많네요. 잠깐만, 여기가 C니까 저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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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요. 느낌대로. 엄청 많아. 실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좀 직접 만져봐야 되는데 만지지 말아주세요. 찾았어. 뭐 찾으세요? 일단 실을 골라야 하거든요. 누구 거 하고 싶어요? 팬분 제가 직접 만들어. 프레젠트 위해서. 유행하는 이런 네. 그 입체감 있는 이런 실이 있고요. 뜨개 잘하세요? 뜨개 잘하세요? 기본은 할 줄 알아요. 아, 그러면 돼요. 이런 거 뜰 수 있고. 아, 누구한테 드릴지 모르니까 일단 색깔은 좀 무난하게. 약간 이런 거.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하나를 만약 다 뜨면 길이는 어느 정도 나와요? 길이가 영아 씨 샘플 좀 줘봐요.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오, 예쁘다. 괜찮죠? 이거는 남자분들 좋아해요. 아, 그쵸. 요거. 제가 요거 지금 떠놓은 거 있는데, 영아 씨. 네. 요거. 거기. 응, 여기 있다. 이거 정말 좋아해요. 이거 좀 괜찮아. 이 실 진짜 괜찮아. 근데요, 요런 걸로 좀 밝은 색깔 없나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괜찮다. 이거 없나요? 있어요. 이렇게. 누군지 정말 이거 받으시는 분은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이거 얼마예요? 7,000원. 7,000원. 싼 건가요? 싼. 네, 이걸로. 네, 낙천됐습니까? 아이고. 첫 코트 때는 하나 버리고. 빼고. 아니, 빼고. 하나 다 끝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멍디를 다녀왔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네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실을 샀고요. 대바늘. 오늘 서비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요.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딱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 뭐. 저는 30코를 뜰 건데 되겠지? 리바기의 뜨개 교실 리원입니다. 리원 선생님입니다. 코를 잡아볼 건데요. 아까 실 길이를 정하셨잖아요. 여기 막힌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먼저 잡아주세요. 먼저 공간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가위손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구멍으로 가위손을 걸어주세요. 약간 세모가 됐죠? 이 세모를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음에 바늘로 엄지손가락 밑을 통과시켜주시고 검지손가락 위로 한 번 더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 바늘을 여기 밑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이거를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한 코가 완성입니다. 또 다음 코를 따야 되잖아요. 가위손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 손가락으로 여기 밑을 이렇게 잡아주셔요. 여기를 이렇게 또 꺾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만 시간 관계상으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을 뜰 때는 한 코를 버리세요. 아, 이게 실이 너무 복실복실해서 안 보여요. 구멍이. 아, 실이 이게 이상해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실 뜨개질 시작하기 전에 좀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사람은 자만을 하면 안 돼, 이래서. 잠깐만, 나 뭐 한 거지? 이만큼 떴어요. 잘했죠? 껴, 많이 잤죠?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도 틈틈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싸우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 김치국을 마셨네요, 순간. 열심히는 뜨고 있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뜨개질을 한다. 오, 많이 떴네. 오, 부드부드. 좀 따뜻할 것 같니? 오. 이거를 어쨌든 한 분께 드리는 거잖아. 그 한 분을 어떻게 뽑지? 아, 그 경매 방법.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나랑 이심동체 게임 막 이런 거 하는 거. 첫 번째 문제. 떡볶이 대 순대. 떡볶이 대 고기. 평생 한 가지만 고르면. 아,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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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좀 통과시켜줘. 코를 막아줘야겠죠? 오른쪽 바늘로 코를 두 코 이동시켜주세요. 뭐라고요? 두 코 이동시켜주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좀 들어가라. 어, 됐어, 됐어. 소리를 다 땄어요. 예. 전에 산 거를 붙일 건데 이렇게 하면 오, 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듯해, 그럴듯해. 이쁘다. 내가 하고 싶은데? 짜자잔. 멀리서. 어, 완전 이뻐. 이거 완전 이뻐. 어, 너무 이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토. 5일 남았어. 토요일에 이 목도리의 주인공이 밝혀집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그 한마디에 무너져 이렇게 우린 다시 돌아갈 수. 투 빙고를 만드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무이한 어디에도 없는 돈 죽어도 못 써요. 네, 진짜 그런 명품을 네. 갖고 왔습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가방 팬은 넣어주세요. 네, 명품 먼저 갈게요. 아까 명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하바나 안 하겠습니다. 겨울 안 하겠습니다. 타닥 타닥 돈가스 할게요. 정해선 숲길 할게요. 정해선. 어?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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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예요? 아, 찍은 겁니까? 네. 우와, 축하해요. 오! 와! 행운의 주인공이 나오셨어요. 여기다 숨겨놨지.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목도리인데요.
직접 떴어. 와. 좀 제가 특별하게 제가 쓰는 향수를 또 뿌려놨어. 와. 와. 냄새 좋죠? 네. 냄새 좋죠? 유리가 이거 하면서 정말 많은 바구치 샜어요. 따뜻하죠? 네. 오, 이뻐요. 너무 이쁘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잘 아셨어요. 저 자방구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